그거 쫙 먹으면 어떡해요. 뭔 어서 이런 말이. 뭔 어서 한번 때려 갖고 왔네, 따님이. 이야. 뭐 이런 말 없나, 혹시? 그, 된 따고, 격장 먹는다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따님이 옷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따님이 여기 자주 올라오셔야 돼. 그러니까 어르신 요즘은 그런 거 사 뭐든 따라 데리고 그냥 왔거든요. 걔면 싸우거든요. 손녀, 손녀 데리고. 그 손자 데리고 왔거든. 걔면 싸우거든. 손 싸우거든요. 왔어요. 손주 손주 싸우까지 왔었다고요? 예, 왔다갔죠. 내가 어른이 어르신 기분이 좋으셔서 몸이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따님이 여기 자주 와야 된다. 머리 싫어. 그건 뭐예요? 이 뭐야, 방석. 아, 얇은 방석 같은 거구나. 옷은 많이 갖고 왔네. 어르신, 그 누비 있잖아요. 그거 뜨세요. 그거 입으세요. 아, 이제 하루에 그 빵꾸나 버리고 그거 입으시라니요. 그거 좋잖아요. 야, 그건 좋다. 어르신, 이게 좋은 잠바입니다, 이거. 이런 좋은 거든요, 이게. 아니요. 남은이야. 어르신, 그거 뽑고, 이거 지금 입어보세요. 아니 지금 입어보시라니요. 이게 너무 커요. 아, 이거 따님 사준 건데, 지금 입어보세요. 그 얼마나, 뭐, 어르신 그거 입으시면요, 엄청 젊어 보입니다. 아니, 그 잠바를 뽑고 입으셔야죠, 잠바를 뽑고. 아니, 옷은 지나가면. 아, 그 하루뿐에 녹아 놓아서 그 이제 버려요, 그거는. 아유, 참. 버리세요, 그거는. 따님이 사준 그 멋있는 옷, 그걸 딱 입으셔야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야, 굴삐지 버리신 따님이 옷을, 멋쟁이 옷을 다 사다 드렸구나. 그러죠. 아니, 나 뭐 간다. 아들 개가 죽는다. 아니, 안에 내복 입고 졸대 옷 하나 더 입고 입으면 돼요. 이야, 멋있다. 어르신, 그거 절대 벗지 말고 계속 입고 계세요. 이런 지나가 또 철생이 뭐니? 보고는 맞아야지. 아, 요새 옷은 다 그렇게 나와요. 아유, 어르신 키가 좀 작으셔서 그래요. 아, 그 아, 그러자면 그놈 사이즈 왜 이런 지금 사오냐고?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 몸에 맞는 옷이 없어요. 왜 없어? 이제 다른 점 천인데. 그거 따라가 지금 사놨거든요. 아, 그거를 그냥 입고 자꾸 입고 계심 습관이 되면 편해요. 둘째 입은 아니. 이야, 옷 좋은 것만 갖고 오셨네. 입구나, 이거 엄청 좋다, 이거는. 속에 입고 입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앙고라 털. 앙고라 털이 두색이 삼선인 게. 비슷해요. 예, 그리고. 예. 이 수봉도 이. 수봉. 수봉은 많이 갔다. 이야. 이건 이 전문 사람이냐. 어이. 딱 많이 갔다. 수봉은 많이 갔다라고. 바지는 맞아요? 맞지, 그거 맞잖아, 이게. 근데 어르신, 위에 잠바가 좀 긴 게 뜨셔요. 아, 그만 버렸어. 이야. 그건 또 뭡니까? 이거 수봉이야. 응, 옷은 많이 사왔네. 맞은 거는, 야, 용은 그게 맞은 것도 사. 그건 어르신한테 맞을 것 같아. 딱 맞아, 입으면 맞다고. 입어보셨어요? 이쁘면 대마하잖아. 이 수봉 세까지 없거든요. 이건 조금 길어. 조금 길어요? 그 양말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돼요? 양말로. 근데 이건 기근상 이런 옷을 이거는 한겨울 지금 기우 왔더라고. 오. 그거 근데 이 옷을 누가 골랐을까? 손녀 딸이 골랐을까? 아니면 손자 뭐 지금 입사를 왔어요. 골라가. 이건 좀 긴 것. 어르신 따님이 골랐을까? 옷을 잘 골랐네. 근데 이건 뭐 신고 이건 딱 이게 맞더라. 이건 내 몸 딱 맞지. 이거 조금 길어. 이야, 뭐 좋은 거만 사갖고 왔구만요. 그 좋은 거를 놔두고 입어야지. 그 잠바 입고 계세요. 그 저 잠바는 이제 버려요. 그거 빵꾸난 거 하루 뿌려 녹은 잠바는. 이건 딱 맞더라고. 너에 딱 맞지. 그거 좋은데요? 입으면 딱 맞죠? 예. 어르신 그거 입으면 젊어 보이신다니요? 그래, 내가 따로 갔다 왔는데, 따로 들어가면 내가 그 개꿀 딱 잡았다.
아유, 옷을 좋은 것만 사갖고. 요건 딱 맞아. 요건 딱 맞더라. 이게 딱 대안이 맞더라. 이건 하부, 이건 얇아. 그니까, 어르신, 그 옷 벗지 말고, 그 잠바는 이제 계속 입고 계세요. 이건 속이는거죠. 그거는 아주 어때? 무슨, 속에 엄청 뜨시게 생겼어요. 안에 속이고 난 게. 뜨시게 생겼어요. 이게 뭐, 양털이거든요. 양털 털이가 안 난다니. 양털 비슷한 인조털입니다. 양털은 어르신, 여기 입으면요, 빨래를 못, 여기서 빨지를 못합니다. 이건 세탁소 갖다 줘야 됩니다, 세탁소. 입고 싶어도 여기서는 못 입어요, 양털은. 그 어떻게 그 맨날 세탁소 가서 빨아 옵니까? 이건 저도 아들 갖다, 이건 그냥 입고. 아, 그거 좋은 옷이고, 진짜 그거. 농태가지라는 게, 털농태가. 아, 그래도 그, 눈 오고 이럴 때는 좋아요. 아니, 눈부라 치고 이럴 때는 그거 다 입고 바깥에 나와 보십시오. 저 다 알 꺼내러 갈 때 딱 입고 하시면 아주. 그 좋은 옷을 놔두고, 아이고. 오버니까 좋거든요. 잠깐 늦지 않은데. 전에 줄날 같은 거. 그 누비 옷이요. 그 누비 잠바가 뜨세요. 입으면 좋아요, 그게. 아, 아주 좋은 옷만 골라서 사오셨네. 그. 그 땅, 뭐지, 이게 다, 깨가 다 아이고, 좋은 옷을 그래, 한 보따리 사왔는데, 호박이 문제입니까? 호박이가. 어르신, 그 양말도 좀 새 거 좀 신으세요, 좀. 아, 오늘 내일 손님들 오시는데, 꼭 양말 새 거 하나 꺼내시내세요. 양말이 한 푸대가 있는데, 참. 양반이 벗은 양말이. 아, 그 새 잠바 입었으니까 새 잠바 입은 기념. 지금 벗은 양말이야. 내 미안해. 이 저한테 있잖아요. 벗은 양말 아니라고 이게. 보통 양말이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벗잖아요. 그 벗은 양말이야. 아, 그 새 양말 하나 꺼내시는지요 오늘은. 아유, 기념으로 새 잠바 입은 기념으로. 이따 있잖아요. 지금 벗잖아요. 이런 잠시 저기다 벗잖아요. 보통 양말이야. 많이 안 입어 아니라니까네. 저 보통 양말이 아니구만요. 양말 하나 꺼내 신으시라니요. 어디 가세요? 아, 참 양말 안 꺼내지. 술 잡수러 가셨다. 뭘 또 찾으십니까? 아, 걸어놨다고요?